나오셨습니까? 사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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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그래, 우리 안사람은 많이 아프다면서. 네, 사모님은 강원도에 다녀오신 이후로 감기에 걸려 계속 누워계십니다. 이 말썽꾸러기를 어쩐다. 사로, 그래, 몸은 좀 어떻니? 내가 요즘 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널 위해 세레나데를 준비했어. 어찌합니까? 어떻게? 이제 나 좀 놔줘. 또 뭐가 문제니? 어? 말해봐, 샤론. 어? 말해봐, 박샤론! 가증스러운 당신 모습 소름 끼쳐. 당신 말고도 내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노래해줄 남자 많아. 나야 나. 파리 란제리 컬렉션 피날레를 장식했던 박샤론. 그래, 너 강원도는 왜 갔다 왔니? 어? 너 또 그 유승호 군대 면회 갔다 왔니? 그냥 군인들 사기만 올려주고 왔을 뿐이야. 내가 유승호 왜 갑자기 군대 갔는지 모를 것 같아? 그래, 우리 승호 나한테 코베케 다 차여서 홧김에 입대했었어. 어, 아직도 무기가 있어. 그러는 당신은 요새 영어회화 다시 공부한다며? 네, 비즈니스야. 미란다 커랑 다시 연락하니? 그깟 속옷 모델 못 잊어서 탑 란제리 모델이었던 나한테 대시했던 거야? 그런 거야? 속옷이랑 란제리랑 같은 뜻입니다. 아니, 천하의 박샤론이 질투라. 그래, 나도 질투나. 나도 사람이라 화도 나고 질투도 나. 사람? 네가 사람이냐? 어? 뭐? 사람인 척 하지 마! 천사 주제. 맞아. 당신 그런 로맨틱한 멘트들로 나한테 아주 깨부렀었지. 하지만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아. 그때의 박샤론이 아니야. 아니, 그 사발은? 이 샤발. 기억나니? 그때 난 94학번 대학방송반 꽃미남 아나운서 박성광. 나는 방송반 얼짱 신입생 박샤론. 그날은 신입생 환영의 날이었지. 나는 사발식을 앞두고 무척 떨고 있었어. 그래, 넌 어찌할 바를 몰랐었지. 뭐야, 날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마셔라, 마셔라. 안녕하십니까, 96학번 신입생 박샤론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어쩌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탓에 술은 한 모금도 안 마셔봤는데 사발식이라니 곤란하여라. 아, 목말라. 어? 그거 다 술인데 어떡해. 고맙습니다. 고맙기는. 마셨으니 소원을 빌테라. 역시 선배들은 짓궂으셔. 내 소원은? 곤란하여라. 아프지 마. 어? 어, 선배. 아. 약속 지켜요, 꼬마 아가씨. 뭔데? 어? 뭔데 이거 지금 뭔데? 어? 뭔데 이거 이거? 어? 뭔데 일이 뭔데 저리 뭔데 왔다 갔다 뭔데 월요일은 뭔데? 어? 맞습니다. 박서방, 자네 정치 안 할 거야? 금배지 안 달 거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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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남들하고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봐. 남들하고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야. 어? 남들은 밥 먹고 양치질할 때 나는 양치질 하면서 밥 먹는 그런 사람이야. 남들은 다리 부러져가지고 깁스할 때 나는 깁스 먼저 하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말이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어? 아니 자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자네를 믿고 도와줄게요? 근데 도와주신다는 거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그래. 이번 이태리 출장은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 근데 그 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석은 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창가 쪽입니다. 그래. 너 뭐야? 어? 어디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실리콘 코를 해가지고 본수를 알고 깨부러야지. 잘 들어 실리콘 덩어리. 난 교정 안 하니야. 어디 그 땅 얼굴로 박성아한테 꼬리를 쳐! 어? 뭐하는 거야? 격 떨어지게! 사모님! 그래, 너 맞아. 네 말 맞아. 어? 그래! 얘 나 사랑하고 있다. 네? 어? 가슴앓이 하고 있다! 어? 박성각 신드롬에 빠져 있어 지금! 그래, 근데 나는 관심 없어. 어? 내 관심은 오로지 너와 나의 약속뿐이야! 거짓말! 평생 내 옆에 있어주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오늘 어디 가려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약속은 네가 먼저 어겼어! 뭐? 소원 빌었잖아. 아프지 말라고.